증권통 K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보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함께 짜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뭐 보합권 정도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장중에 왜 이 사실은 미국 시장 하락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끝났죠. 상승폭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상승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외국인이 장중에 좀 매수를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인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확대하는 그러면서 외국인 대 이 기관의 이런 모습들이 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기관보다 많이 샀죠. 그래서 상승으로 끝나는 그런 상승으로 끝나는 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인 주체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이 이제 연말을 딛고 나서 1월 오면서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또 분위기가 좋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이슈들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우선은 수급적으로 뭐 수급이 가장 중요하죠.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이 7거래일 연속 샀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17일과 18일 화요일과 수요일 사실 시장이 좋지가 않았죠. 시장 조정도 나왔었고 기관의 매도도 나왔었고요. 외국인의 매수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 다시 외국인이 강하게 좀 매수해졌다라는 게 이 7거래일 연속도 좋지만 5,700억,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산 것 같은데, 1월 9일을 제외하면 금년에 가장 큰 매수세입니다.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 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섹터들을 샀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섹터별로, 뭐, 당연히, 이, 외국인 가장 많이 매수하면, 전기전자 섹터 매수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 5,700억 중에 3,500억 정도 전기전자 섹터,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매수창고 1위와 4위와 5위가 외국계 매수창고일 만큼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좀 살펴본다면 화학 섹터 정유주가 있었죠. 이 S-Oil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 S-Oil과 그리고 화학 섹터 안에 화장품주 있죠.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HD 현대까지 이 세 종목들 화학 섹터에서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뭐 금융 섹터도 한 377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금융 섹터 안에서는 이 삼성화재라든지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뭐 DB손해보험과 같은 이 사실 4대 금융주 금융업으로 수급이 들어갔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사실 은행주인 경우들이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주가 아니라 보험과 증권주 쪽으로 순매수를 지속을 했는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점까지는 좋았는데 거래 대금이 여전히 좀 약한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이 낮다라는 건 기관과 외국인 그러니까 이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이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거래 대금이 침체되어 있으면 낮아져 있으면 시장은 강하게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거래 대금이 낮다라면 횡보하거나 조금씩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거래 대금이 다시 5조 원대로 돌아왔고 오늘 상승했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거래 대금 더 적습니다. 5조 3,554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의 감소 추세는 좀 지속되고 있다. 시장의 힘은 아직까지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좀 약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조금 아쉽네요, 확실히. 그런데 이제 수급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외국인이 여러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IT 쪽도 있는 것 같고 뭐 정유나 리오프닝 이렇게 몇 가지 눈에 띄는데 따로 매수를 하고 있는 지금 패턴이 있나요? 어떤 뭐 실적주를 집중을 한다든지 외국인이 어떤 쪽에 집중하면서 지금 매수를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이 오늘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외국인의 이 매수 1위가 삼성전자이고요. 2위가 LG화학입니다. 그리고 3위가 LG생활건강, 4위가 LG에너지솔루션. 5위가 삼성전자 우선주랑 SK 하이닉스인데요. 여기서 좀 공통점을 좀 찾아본다라면 우선 전기전자 섹터가 제일 많죠.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가 두 번째입니다. LG 화학, LG 생활건강, S-Oil 이렇게 세 종목을 사고 그 밑에는 이제 뭐 사실 섹터별로 그렇게 큰 특징이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그냥 개별 종목들로 사고 있는데 공통점을 좀 찾아본다라면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한 종목이 상당히 많죠. 삼성전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뭐 SK하이닉스, SOIL까지.
가격적으로 딱 지금 자리 봤을 때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본다라면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이 좀 사고 있는데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중국은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부분 이 시장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 종목들 혹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한데 향후에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다 실적이 좋아지는 게 거의 확실하죠. 23년도에. 이게 상반기에 좋아지느냐 하반기에 좋아지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지. 그래서 실적 본다라면 지금 자리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도 덜하고 실적도 좋아진다. 이런 포인트로 외국인들이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은 뭐 중국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랑 비슷하게 리오프닝 종목들도 많이 사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을 이끌게 될 이슈들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 오늘 밤이죠. 이 장 끝나고 미국 시장 끝나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 미디어, 엔터, 방송 이런 쪽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여기도 역시 중국 관련된 기대감들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라든지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 국내 미디어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넷플릭스가 좋다라면 빅테크 기업들 분위기 좋고요. 그러면 나스닥 좋아지고 국내 코스닥 시장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의 나비 효과가 국내 코스닥 시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의 분위기 잘 살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이 나올 텐데요. 이 경기 전망에 대한 중요성이 어젯밤에 미국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죠. 물가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담감 덜한데 경기 지표가 안 좋았죠.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에서는 이 내일이죠. 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하는데 우리나라 물가지수는 사실은 국내 그 그러니까 주가에는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의 물가지수까지 사실 크게 뭐 예상을 벗어날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뭐 벗어난다라면은 금리가 좀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표니까 잘 살펴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실적 시즌 많이 돌입해 있으니까 넷플릭스 실적, 뭐 기술주에도 중요하고 이와 더불어서 이렇게 앞으로 또 중국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들까지 들어볼 수 있으니까 집중해 보시고요. 1월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기 전망과 우리나라에서 있을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함께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장은 그럼 어떤 투자 전략을 꾀해 볼까요? 네, 우선은 코스피는 2,400포인트를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2,400을 장중에 돌파를 하지 종가 기준으로 많이 돌파하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박스권 상단이 막혔다. 그러면 그 아래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들, 뭐 면세점, 화장품 같은 이런 종목들, 뭐 그리고 카지노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레저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중국 관련된 종목들 혹은 이 좀 전에 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하지만 실적이 확실히 올라간다라는 가격이 좀 싼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장세로 대응해보자는 말씀이네요. 오늘 의견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 K 시간에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요즘은 뭐 방금 전략에서도 나왔지만 이슈가 매일매일 중요한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드린 중요한 지표들 발표도 있고요. 여기에 국내에 이 중대본 회의 이후에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어떻게 하게 될지 지금은 의무 착용이 돼 있는데 권고로 바뀔지 이 여부가 내일 또 결정나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흐름들 보시고요. 이제 뭐 설 연휴까지 전까지 대응할 수 있는 날은 금요일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미리 전략 좀 짜두셔가지고 조금 더 행복한 연휴를 보낼 수 있는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